혼자가 좋을 때도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고요. 받아쓰기도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죠. 숨바꼭질, 술래잡기, 실뜨기, 그리고 이곳, 이 시간도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함께라서 더 의미 있고 함께라서 더 설레는 지금이니까요. 4월 25일 목요일 그대의 밤 특집 오픈 스튜디오 그대와 함께 봄. 저는 정엽입니다. 네, Our City 그리고 칼리 레젭슨의 Good Time으로 문을 연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네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아, 이 스튜디오에서 진짜 여러분의 얼굴 마주 보면서 방송하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방청석에는 네, 아주 가득 네, 방청객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요. 한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위기 한번 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네, 아, 약 3만 명 가까운 관중께서 오시려고 했지만 네, 소수정예로 오시는 바람에 어쨌든 이 락스튜디오는 꽉 차 있습니다. 뭐 보조석까지 놀 정도로 네, 가득 차 있는데 아, 저 오랜만에 LP 카페 이후에 이제 한 6, 7개월 만인가요? 뭐 거의 한 반년 만에 락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좀 긴장되네요. 네. 거짓말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네, 화면으로 남아 현장 분위기 좀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릴라 어플에서 보는 라디오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영민 씨가 메시지 주셨네요. 보는 라디오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오픈 스튜디오 못 가서 아쉬워요. 대신 저는 낮에 가서 1층 로비에 있는 햄버거 먹고 왔어요. 네, 얼마 전부터 네, 아주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햄버거 집이 네, 1층에도 그렇고 식당이 지하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SBS에 많이 생겼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영민 씨. 햄버거 맛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홍다은 씨는 방청 신청했는데 사연 안 뽑아줬지만 그 밤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네, 욕을 써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네, 다은 씨. 네, 보는 라디오 네, 함께 해주시죠. 오사일리사님께서 전 지금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왔답니다. 그 남편이랑 옆디님 보러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점점 더 어려지는 옆디님 여전히 멋지십니다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안 해주시네요. 맞아요. 뭐 약간 보통 이런 소리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가시적이고 좋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요. 저 오사일사님 네, LP 카페 할 때부터 늘 네, 우리 공주님이랑 또 남편분이랑 항상 이렇게 정말 고정으로 거의 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저는 진짜 그대의 밤으로 또 저녁 시간으로 옮기고 나서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직접 한번 뵙고 싶었는데 뭐 여기 뭐 전부 항상 그 듣고 계시는 분들만 오신 건 아니지만 네, 오늘 또 많은 또 뮤지션들이 오니까 그분의 팬분들도 오셨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대의 밤 정해빕니다는 특집 오픈 스튜디오 네, 그대와 함께 봄이라는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자, 그 밤의 청취자들을 그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요. 네, 혼자 있을 때는 좀 드러우글거렸는데 갑자기 모셔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네, 어쨌든 그대들과 함께 이 봄에 서로를 마주 보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가수들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와 고릴라 메시지로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뭐 소소한 이야기도 다 괜찮습니다. 표현해 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광고 듣고 첫 번째 손님부터 한번 모셔볼까요?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꿈같은 이 시간 그대 밤 특집 오픈 스튜디오 그대와 함께 꿈 네, 어느새 제 옆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두 분입니다. 이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 집시 기타리스트계의 본좌 네, 보물 같은 뮤지션 천재 기타리스트 네, 등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요. 저에겐 그냥 군대 후임입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통통 튀는 목소리로 설렘을 노래하는 가수죠. 음색 요정, 축구 요정, 라이브 요정. 경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아, 뭐 주원 씨랑 저랑은 뭐 음악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그 밤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주원 씨 어때요? 그 LP 카페 때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렇죠. 예. 예. 오늘 너무 기대되고 또 오랜만에 공개 방송이라 정이 없이 마지막 공개 방송 때 저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긴장이 좀 되고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 표정이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선 게 예. 되게 오랜만입니다. 예. 공연 자주 하고 그러잖아요, 주원 씨. 자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걸 올리는 거예요. SNS에 전에 걸을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어쨌든 좀 약간 긴장한 느낌이네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또 네. 이렇게 또 네. 이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어디가 이쁜 모습이에요? 어디가?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긴장했거든요 지금. 아, 네. 약간 정엽 씨가 긴장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죠? 긴장이 되네. 우리 좀 긴장하지 맙시다. 네, 입술 좀 풀고. 자, 경서 씨는 또 저랑 또 초면이고 네. 그 밤에도 이제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둘 때문에 더 긴장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아까 일찍 와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참 굉장히 아주 여유가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경서 씨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여유가 아, 근데 갑자기 지금 방금부터 조금 긴장이 되는데 네, 갑자기 양옆에 아저씨들이 이 사람들이 긴장된다고 그러니까 동상을 떠니까 그러니까 같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좋은 긴장감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좋은 긴장감. 경서 씨 느낌 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3863님께서 박주원님 기타 연주 진짜 좋아하는데 실물 영접은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달라서 깜짝 놀랐지만 어쨌든 멋있어요. 네. 병을 주고 약을 주고 병을 주고 3종 세트를 바로 당하시네요. 네. 지금 약간 더 메시지를 더 쓰고 싶었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메시지를 쓰다가 멈춘 듯해요. 자 우리 뭐 또 메시지가 있는데 경서 씨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고경환 님이신데요. 공주시에 사는 15살 경서님 팬입니다. 중2가 되고 힘든 일 있을 때 경서님 노래 듣고 힘내요. 오늘 방송도 잘 볼게요. 우리 경서 누나 사랑합니다. 경환이 고마워요. 네. 자, 또 주원 씨도 소개해 주세요. 자, 최영환 님. 주원 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얼굴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방청 떨어져서 슬픈 1인. 방청 떨어지셨구나. 그러니까 아직 실물을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보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방청 안 오신 게 나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진문 씨는 경선님 목소리도 귀엽지만 얼굴도 짱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참 진짜 애기 하시네요. 진짜. 아, 실물이 훨씬 귀여우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소개되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분을 보면은 전혀 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오늘 두 분도 처음 보셨죠? 네. 예. 첫 인상을 한번 뭐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저는 그 축구 프로그램 했었는데 볼 때요. 강인한 좀 이렇게 몸 사운드 좀 즐겨 하시고 그런 플레이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막 이렇게 연약하게 하지는 않아요. 네, 약간 수비형 미드필드 그 약간 몸 싸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공격수긴 한데. 아, 수비도 같이 하는 네. 이제 공격형 수비형 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근데 그 올라운더네. 좀 거칠은 이미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뵈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무대에선 경서 씨도 봤지만 사실 골대녀의 인상이 아무래도 강해서 아까 대기실에서 보자마자 경서 씨 또 약간 거기서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키가 작다고. 아니 키가 워낙에 커 보이는 거예요. 되게 커 보였었어요. 되게. 역동적으로 나오니까 더 그랬는지. 네. 그랬습니다. 제가 뭐 누구 키 얘기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경서 씨는 주원 씨 보고 어땠어요? 저는 아까 사실 선배님께서 리허설 하실 때 도착을 해가지고 연주하시는 모습을 이제 처음으로 뵀던 건데 너무 멋있었어요. 얼굴 안 보고 얼굴도 당연히 봤죠. 멀리서 보면 이제 기타 치는 것만 보이잖아요. 아우라가 이제 또 있으시니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한테 공통점이 있는 게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이에요. 맞아요. 서울예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선후배인 거를 두 분이 모르셨죠? 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희 작가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워낙 또 몇 학번이죠, 주원 씨가? 제가 이제 99학번. 99학번. 네. 저는 18학번이에요. 몇 년생이세요, 경서? 제가 99년생이에요. 아, 99. 네. 그러니까 99년 몇? 아, 99학번과 99년생. 네. 아, 긴장이 확 풀리네 그냥. 와. 공통점이 뭐 제대로네요. 99년 그러니까 몇 월생이에요? 4월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했을 때 아예. 네. 아직 사람의 형체가 아니시고. 네. 형성이 덜 됐어요. 야. 아니 그러면 이제 99학번이고 경서 씨한테 뭐 요즘 대학생활 뭐 예전이랑 대학생활이 사실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서로한테 그때는 어땠는지. 아저씨 때는 어땠어요?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예대 예술 전문대학교 시절 예전이라 그러죠. 맞아, 예전이라 그러죠. 명동에서 시작을 했었고 우리 경서 씨는 아마 안산으로 그렇죠. 네. 이전해서 거기서 생활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군기가 엄청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서울예전이 뭐 전통적으로 좀 경기 좀 저 그 군기가 좀 있었죠. 근데 아마 이제 한 2010년 이때부터 좀 없어졌죠. 경서 씨 때는 좀 어땠어요? 제가 이제 18학번인데 17년, 18년도부터 완전히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아, 막 그 규율 같은 게. 네,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뭐 군대나 뭐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없어졌죠. 맞아요. 네. 군대도 워낙에, 그렇고. 워낙 예체능이 좀 뭐 선후배 간의 뭐 규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요즘은 또 안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분의 공통 키워드 두 번째가 있는데 신들린입니다. 신들린. 네. 박주원 씨의 신들린 기타 실력. 네. 본인도 뭐 인정하시나요?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저는 그냥 신나게 그냥 하는 거죠. 저. 아. 네. 신나게. 잘 넘어갔네. 잘 넘어갔어. 순간적으로 확 생각하는데. 아,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아, 역시 주원 씨. 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기타리스트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경서 씨는 신들린 드리블. 신들린 드리블.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아까 대기실에서도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아니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원래 일찍부터 본인의 약간 운동신경이나 그런 걸 좀 알았어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도 계속 육상도 하고. 아 진짜. 네,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다 했었어요. 그 중에 축구도 있었고. 와. 그랬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축구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이게 신들링의 드리블이라서 조금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노래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약간 그냥 타고난 어떤 운동신경이고 그렇죠. 뭐 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가 축구예요. 축구. 주원 씨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축구 엄청 좋아하죠. 네. 뭐 심지어 박지성 선수를 위한 헌정국 캡틴 넘버 세븐 뭐 스페인 축구 최대 라이벌전인 그 엘 클라시코. 네, 엘 클라시코라는 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축구 그 축구를 주제로 매 앨범마다 이렇게 한 곡씩 계속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강렬한 공통점은 99년생과 99학번. 뭐 이걸 뛰어넘는 공통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99년생이시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공통점 많은 두 분과 계속 함께 일부러 계속 함께 해볼 텐데요. 이쯤에서 우리 경서 씨 라이브를 한번 청해 볼까요? 네. 와 이거 제가 또
그대의 밤 하면서 멋진 가수의 라이브를 또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경서 씨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나의 엑스에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네. 네, 경서 씨가 준비하는 동안 주원 씨는 오늘 뭐 하다 왔어요? 저요? 갑자기 저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또 특별한 이 공개 방송 또 마음속으로 일어날 때부터 어젯밤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습 많이 했나요? 연습은 뭐 항상 생활화돼 연습은 항상 예. 생활화돼 있으니까 자 준비됐으면 우리 경서 씨의 나의 엑스에게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어떻게 지내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늘 집에 갈 땐 항상 뒤돌아보면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나눠끼고서 바꿔 다딘까지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땐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뿐이라고 감사합니다. 와 경서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나의 X에게 거의 뭐 틀어놓은 수준으로 네. 라이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음반 튼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원민아 씨가 와 경서님 나의 X에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이브로 듣다니 예쁜 음색처럼 소녀소녀 하시네요 하셨고 이문혜 씨는 진짜 반전 매력의 경서님 노래할 때는 너무 상큼하고 축구할 때는 터프하고 저희 집 아이들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트도 세 개 네, 올려주셨습니다. 자 경서 씨, 박주원 씨, 네 함께 그대의 밤 오픈 스튜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타이틀이 그대와 함께 봄입니다. 자 대부분 뭐 친구나 가족들과 찾아오셨는데 혼자 온 분들도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 혼자 오신 분, 네 몇 분 계세요. 네 자
이분들 중에서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 주인공과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방청객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방청객분들 직접 만나는 시간도 좋겠죠? 자, 경서 씨가 한번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옆디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매력에 반해 그 밤에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육아 때문에 아기들 재우는 시간과 겹쳐 매일 듣진 못하지만 오픈 스튜디오 소식에 이거다 싶었거든요. 애들은 반찬엔 남편에게 맡기고 대전에서 서울로 날아갈게요. 와. 대전에서. 아, 저거 보면 대전이 저 땅끝 마을인 줄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자, 혼자서 이제 대전에 서울까지 오셨는데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전에서 두 딸을 육아하고 있는 옆디 팬 홍혜리라고 합니다. 아. 혜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자, 남편분이 반차를 냈어요? 네. 네, 서울 간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처음에는 좀 헛웃음을 치긴 했는데. 아, 이렇게? 네, 제가. 그렇구나. 뭐 약간 이렇게. 네, 네. 근데 제가 저기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요즘에 자유부인 시간을 잘 주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기꺼이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고, 좀 처음에는 옆뒤 보러 간다고 하면 좀 떨떠름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그냥 이제 잘 보내줍니다. 그래요? 아, 참 감사드리네요. 아, 그러면은 복직이 언제쯤이에요? 저 8월. 아, 8월이요. 그때까지 좀 진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뭐 혼자서 애들 보고 있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옆뒤 보러 간다고 할 때 기분 좋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애기들 좀 뭐든 먹여서 배부르게 하면 잘 자니까 빨리 재우고 자유시간 보내길 바래. 자, 뭐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 저 공개 방송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 종종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옆디의 그대의 밤에서 인터뷰 기회까지 주시고 눈호강, 기호강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주원 씨, 경서 씨도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혜리 씨에게. 응원이라도 한마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감사합니다. 제2의 고향인 또 대전에서 오셔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군 생활을 또 대전에서 해서. 아, 그렇죠. 우리 대전에서 오래 군 생활. 정엽 씨와 함께 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혼자 또 자리 찾아주신 홍혜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자, 혜리 씨가 문제를 하나 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청취자들을 위한 퀴즈. 저희가 항상 퀵 서비스 퀴즈쇼 하는 거 아시죠? 그거로 오늘은 혜리 씨가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픈 스튜디오 타이틀이 그대와 함께 봄인데요. 더 블루가 그대와 함께라고 노래도 불렀죠. 그렇다면 더 블루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 더 블루. 아, 예. 1번 김민종, 2번 손지창, 3번 장동건. 뭔가 좀 강조가 돼 있었죠? 네. 자, 혜리 씨 퀴즈까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더블루의 멤버가 아닌 사람, 1번 김민종, 2번 손지창, 3번 장동건. 정답 어디로 보내죠, 주원 씨? 근데 4번이 빠진 것 같은데요. 누구죠? 4번 홍학표. 아, 홍학표. 아, 네, 재미없었네요. 모르시... 아, 네, 죄송합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 네. 어디로 보낼까요? 문자번호 샵 1035,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다섯 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주원 씨가 이제 노래를 들려주실 차례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정엽 씨 방송 나와서 항상 그 기타 연주곡 들려드리기 도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노래 싱글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4월 9일에 발표했죠. 네, 4월 9일에 발표한 싱글 앨범 그 시간 속의 나라는 곡입니다. 네. 네, 저는 기타리스트니까 또 그 저의 또 멜로디를 또 대신해줄 또 불러주실 또 보컬리스트와 함께 오늘 신곡을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라디오에 처음인 거죠? 네. 네. 어디 뭐 불러주는 데가 없나 봐요.
아니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한 10개 중에 하나 수락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웃자고 했는데 너무 다큐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 팬말 들고 있는 저희 박준 팬말 들고 있는 세 분 지금 계속 노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정엽 씨. 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모셨습니다. 네, 무대로 그럼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우리 또 초대 게스트 보컬리스트를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무대를 함께 해 줄 보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권오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성 씨 뭐 직접 뭐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도 2005년도에 잠깐 데뷔했다가 네. 일본 한국에서 왔다 갔다가 일본에서 좀 활동을 가수 활동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 지금 일본에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준 형님께서 이제 신곡 시간 속에나 노래에 이제 피처링을 시켜주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이제 올해부터 한국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성 씨의 뭐 활발한 네, 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뭐 인터뷰하는 목소리 들으면 뭔가 좀 느껴지시죠? 뭔가 음색이 아주 굉장히 무슨 색깔이요? 멋집니다. 자, 이 시간 속에 나는 약간 어떤 곡이죠? 저희 인생에서 이 모든 일들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뭐 헤쳐나간다, 나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원곡에서는 이제 라틴 팝 스타일의 곡인데 네. 오늘은 듀오 무대로 한번 또 처음으로 한번. 아, 그럼 오늘 더 새롭겠네요. 또 계속 처음인데 이 라이브도 처음이고 편곡도 처음이고 들어보신 분들이 없는 그런. 자, 알겠습니다. 박주원, 권오성 씨가 만들어낼 환상의 무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그저 바람
시간 속에 묻어든 추억 또 꺼내어보네 아름다운 시절들 지금 이 시간 앞에 나는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다시 걸어 노래였습니다. 시간 속에 나 들으셨어요. 와우.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죠? 오선 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황보혜주 씨가 주원 씨 기타 치시니 좀 전이랑 다르게 엄청 잘생겨 보여요 하셨고 2815 님은 기타 연주도 좋지만 오성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뭔가 투박한데 아련하다고 하셨는데 이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련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인데 경서 씨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원 씨 그 시간 속에나 첫 라이브 성공적이었나요? 뭐 긴장도 되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아주 그 또 반짝반짝한 눈빛들이 네. 긴장을 풀어 주시고 또 라이브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약간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얕잡아 보는 느낌 조금 있었는데 내가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늘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기타 이제 첫 리프가 나오자마자 오 하시면서 제가 저 정도를 약간 자 우리 이 분위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경서 씨가 또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어떤 곡 들려 주실 거예요? 혹시 그 노래? 네, 혹시 그 노래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밤 또 특집 뭔가 밤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밤하늘의 별을 준비해요. 이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자, 경서 씨 무대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진짜 확실히 주원 씨 라이브 하고 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훨씬 더 네. 열리셨어요, 마음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네. 굳게 다친 마음이 지금 확 열리셨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예, 밤하늘의 별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청해 볼까요?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후레쉬 불빛으로 한번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널 좋아하는 내 맘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지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싶어 두 번 다시 울지 않을래. 오직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나를 아껴줘.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그 최고예요. 와, 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주원 씨 어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 그 톤을 가지신. 아, 그 톤 너무 좋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약간 그 까실까실한 그, 그 매력 있는 보이스 있잖아요. 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이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대 매너가 어쩜. 네. 아. 아 진짜. 어 근데 오늘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분 좋아서 오늘 막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데뷔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관객을 리드하는 어떤 이 자연스러움이 와 멋있는데요. 저도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아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써먹을게요. 아 그럼요 물론. 정엽 씨가 그 Nothing Better라는 곡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마이크를 돌릴 때 대부분 나오는데 제가 실패한 곳 한 두 곡 정도만 있었어요. 안 나와 이게 Nothing Better 하는데. 현장에 제가 두 번 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좋은데요. 주원 씨는 약간 이렇게 관객하고 호흡하는 거 기타 연주하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가장 부러운 게 그거죠. 사실 그 가수분들 부러운 게 떼창함 예. 이런 거. 이게 혼자 집중해야 되니까 이 그러니까 내 거 신경 쓰게 바빠가지고 이게 관객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또 관객들은 또 그만큼 또 더 집중하는 느낌도 맞아요. 있겠죠. 네. 이영려 씨는 경선님도 기타 씨시잖아요. 네. 주원님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두 분이 축구 응원가 만들면 멋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그래 맞아. 공통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축구라는. 뭐, 경선 씨 계속 우리 팀 이름은 정해졌어요. 99. 아. 경성 씨, 아, 경성 씨 아까부터 그 공통점 찾고 싶지 않은데 계속 찾아주시는 거 아니야? 너무 아, 저 아니에요. 아니 정엽 씨가 너무 찾아주시는 거 아니냐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뭐 어때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저야 진짜 너무 영광이죠.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데 이 나일론 기타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제가 네. 곁에서 이 멜로디 이렇게. 아, 곁에서. 아 옆에서, 아 곁에서 옆에서. 아, 아이고, 곁에서 잘 안 쓰는 거 본심이 나오네. 곁에서, 곁에서. 네. 훨씬 더 되게 스윗하네요.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있었죠. 우리 정답을 이쯤에서 이제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서 씨가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픈 스튜디오 타이틀이 그대와 함께 봄인데요. 네. 그대와 함께를 부른 더 블루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3번 장동건이었습니다. 네. 자 정답자 5분 뽑아드렸거든요. 그밤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1부가 끝나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 긴장감 속에서 시작해서 네.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네. 제 생각엔 잘 끝난 것 같은데 뭐 이제 표정이 좀 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표정들이 다 너무 네. 밝아지셨어요. 더 역시 음악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 너무 떠들었어.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 떠들었죠. 경서 씨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녁 하늘이 너무 예뻤는데 그 시간대에 너무 어울리는 분위기이지 않았나. 음악도 너무 저도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너무 반응도 뜨겁게 맞아주셔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원, 경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피처링한 박주원의 빈대떡 신사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눈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널 떠올리면 나게 되는 위험한 상상. 밟아서 날아갈게 너에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너는 보내지 마. 애매한 답정 넌 답정이 가끔 똑같이란 말투. 살면서 만났었던 남편의 작품. They never doubt me. 난 맞아 사랑꾼. 너만 보인다니까 내 말을 들어줘. 볼륨을 높게 올려. Turn it up, turn it up now. 아무것도 안 들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특집 오픈 스튜디오 그대와 함께 봄. 네, 그대들과 이 좋은 봄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그 LP 카페 때는 약간 지금 톤이 조금 지금하고 비슷했는데 그대의 밤 할 때는 톤을 조금 낮춰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다 같이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하니까 갑자기 저도 좀 기분이 업되는 건지 약간 그때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2635님께서 아까 주원님이 말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주 단독 콘서트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토요일에 만나.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멋진 주원 씨의 연주와 또 노래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네, 5933님은 주원님과 경선님 최고네요. 처음이 어려운데 분위기 띄워주고 가시다니 2부에 오실 분들이 한결 편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저는 노래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픈 스튜디오 2부를 꽉 채워줄 초대 손님 네 추승엽 홍이삭 씨와 돌아올 텐데요. 네 기대되시죠. 네. 잠깐 정신 차리고요. 네. 자, 두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메시지 무료입니다.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자, 블레어의 Have Fun Go Mad.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라서 더 소중한 이 시간 좀 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대의 밤 특집 오픈 스튜디오 그대와 함께 봄. 네, 1부와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자, Sing Again 3, Top 7. 나는 진수성찬 가수다. 추승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통기한이 알고 싶은 가수 홍이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이삭입니다. 네. 형이 계속 이상한 걸 시켜요 지금. 아, 두 분의 시작부터. 케미가 남다르다고 해서 또 두 분을 또 특별하게 어떤 두 분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제가 너무 짧게만 인사를 부탁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사실은 여기 정엽 DJ님과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던 네 지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저기 홍이사꾼과 굉장히 이렇게 네 거의 뭐 네 아주 친한 잘 지내고 있는 예, 싱어게인 3에서 네, 탑 세븐에 들게 돼서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승엽이라고 합니다. 자 이삭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이삭이고요. 작년 5월에 거죠? 5월에 여기 처음. 네. LP 카페 할 때. 맞아요. LP 카페 할 때 뵙고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메시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민경 씨가 이삭 공주님과 추블리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의 애칭인가봐요? 그게 아니라 그 어제 방송에 나갔는데요. 네. 그 져가지고 홍이삭군이 그래서 벌칙으로 분장을 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삭 공주라기도 하고 또 홍주라기도 하고. 예. 아,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게 너무 예뻤어요. 예뻤어요? 네. 예쁠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다음 메시지 한번 네. 이삭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2732님이 이상님 곤란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승엽님과 복수를 꿈꾸는 이상님의 오늘 케미 기대됩니다. 진짜 두 분의 케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이게 한번 장난을 쳐봤더니 뭔가 그 타격감이라 그러죠. 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리액션이 네. 재밌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장난칠 수밖에 없는. 네. 자 이번에 메시지 한번 승엽 씨가 읽어주세요. 네, 바다야 안녕님께서 승엽님 콘서트에서 이상님께 애교랑 춤 계속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승엽 건강해. 사실 콘서트에서 이제 제 무대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 항상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콘서트 때마다 오늘 이삭이를 뭘 시킬까. 공연 준비는 안 하고 대기실에서 그 생각밖에 안 하시죠. 약간 그런 케미구나. 네. 그런 관계군요. 어쨌든 이삭 씨를 위해서 추승엽 건강해라는 멘트가 네. 재밌네요. 추승엽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한데 건강해가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승엽 씨랑은 저는 아까도 이제 박주원 씨가 왔다 갔지만 저랑 군 생활을 같이 했어요. 승엽이 형. 그러니까 형인데 저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입니다. 그때는 이제 선임이었죠. 한참 제가 들어갔을 때 한 상병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럼 거기까지 하실까요? 좋은 얘기 나오셨죠.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승엽이 형 군 생활이 어땠는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후임들이 너무 사랑하고요. 아직까지도 일단 연락이 옵니다. 예, 한 두 명 정도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막내 군번 한 명이랑 정혁군 두 명은 연락 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대는 이제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네. 아, 참 옛날 생각 납니다. 지금의 정엽이가 있기에 이제 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추승엽 씨가 네, 저는 이제 사석에서 승엽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승엽이 형이 싱어게인에 처음 나가서 첫 소절 부르자마자 아 됐다 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응원했는데 아, 이 자리에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네. 그때 안 그래도 통화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홍이삭 타도법을 한번 어떻게 하면 홍이삭이 일 수 있냐 그걸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홍이삭이네. 네. 네. 뭐 딱히 뭐 없었습니다. 네. 자 이삭 씨는 진짜 지난 작년에 뵙고 이렇게 또 그대의 마음 또 오늘 특별한 네,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삭 씨는? 그러게요. 그 사이에 좀 너무 바빴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네, 승엽이 형을 이제 알게 된 게 가장 네. 큰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승엽이의 우승도 하시고. 아 그렇죠. 네. 또 감사하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대가 좀 더 생기고 또 여러분들 뵙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죠. 사실. 아. 네. 여전히 목소리 좋네요. 네. 너무 모범적인 답안이었나요? 아니요. 아, 네. 어차피 모범적이지 않은 답안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자, 뭐 두 분이 어쨌든 그 싱어게인 멤버들 중에서 케미 좋다고 뭐 되게 소문이 자자한데 서로 장점 남자끼리 이런 거 하는 건 좀 아닌데 그래도 재밌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장점 세 가지. 뭐 바로 승엽 씨가 먼저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삭 군의 장점은 일단 돈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네. 원래 많은 거요, 많아진 거요. 많아졌죠 지금. 많아졌어요. 많아졌다. 굉장히 많아졌죠. 어느 정도나 뭐 한 세금 띄고 한
뭐 한 2억 얼마 네. 뭐 그 정도. 예. 아, 뭐 제 통장을 약간 보고 계셨네요. 네. 어, 직접 승엽 씨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장은? 뭐 이제 뭐 저는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다고. 예. 자, 돈이 많다. 두 번째 장점이. 장점. 아, 장점. 전 최고로 갖고 싶은 아, 장점입니다. 그죠. 저도 네. 그렇고. 아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폭로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폭로. 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슬쩍 봤는데 폴더가 그거 아시는구나. 어떻게 아시지? 그 폴더가 진짜 색깔별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빨간색 어플들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따로 저장해 놓고. 근데 그것도 그게 왜 장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라데이션까지. 네, 그라데이션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약간의 되게 디테일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가끔 들어가는 이제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봤을 때 자주 들어가는 건 따로 빼놓고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 아 그냥 빨주노초 빨노 뭐 파 초록색 보라색 검정색 해놓고 이제 흰색 배경 빨간색 흰색 배경 주황색 가장 예를 들어서 가장 진한 색깔 뭐 빨간색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이요? 네. 지금 찾아봐야 돼. 그 그냥 배달 어플. 의외로 빨간색의 배달 어플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어디 가고 싶은 숙박 어플 하나 있고. 그렇죠. 직접 본인이 이제 빨간색을 열어서 빨간색 폴더 제목은 앵두가 그려져 있는 앵두로 사과 사과니? 아, 재밌잖아요. 그 빨간색은 사과 넣고 주황색 폴더는 오렌지 넣고. 와, 귀엽다. 네. 네. 이게 뭐든 다 좋으시죠? 저는 왜 장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장점은 이것도 약간 폭로인데. 장점. 그 오늘 뭐 제대로 네, 마음 먹고 나왔네요. 분과 이제 그 경연이 끝났을 때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길게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뭐 승현이 혹시 저녁에 통화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심각한 얘기한 적. 내가 11시부터는 내가 시간 비워놓을게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뭐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구나. 근데 생각보다 오래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뭐 이렇게 다 했다 네. 그러고 너 혹시 설거지 하면서 전화하니? 그랬더니 네, 형.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약간 살갑다 근데 뭔가. 예, 뭔가 살갑고 생각보다 되게 조금 좀 차가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워낙 얼굴에 각이 조각이랑 그럴 수 있지만 맞아요. 좀 맞아요. 좀 약간 차가운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그건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구나. 아니 지금 나 이 대화에서 장점이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네. 뭉뚱그려서 장점으로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나 네. 그때부터 빠진 거예요, 승엽 씨는? 그렇죠. 아 뭔가 이 사람 내 거가 될 수 있겠다. 아, 네, 오늘 브로맨스. 사람 재무 관리할 수 있겠다. 아, 네, 어떻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삭 씨가 보는 승엽 씨. 뭐 지금까지는 홍이삭 씨의 폭로를 주로 들었고요. 네, 돈이 많고, 네, 전화할 때는 설거지를 즐기는. 네. 자, 승엽 씨는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이쯤에서 저도 좀 밀당을 좀 해야죠. 네, 밀당을 한번 하고 노래 라이브는 추승엽 씨가 먼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사실 경연에서 자기 노래를 한번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했었던 레이첼이라는 악퉁이 제가 하는 팀입니다. 예, 그래서 악퉁이 레이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평소에 이삭 씨는 이제 바로 옆에서 최근에 이제 공연을 계속 또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무대에서 모습은 참 카리스마 있고 네. 노래 진짜 잘하고 연주 잘하는데 네. 평소에 그 같은 멤버들하고 싱어게임 멤버들하고는 좀 어떻게 지내요? 이삭 씨처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갑게 막 장난치면서 지내요? 아니면 두 분만 유독 그래요? 어때요?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다들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좀 놀린다든지 이런 게 있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이제 승엽이 형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승엽이 형이 이렇게 가끔 꾀병을 좀 부려요. 오늘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그래놓고 재수없게 되게 잘하고 하세요. 막 하면서 하고 혼자서 또 힘들어 이러면서 들어와고 다음 순서는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있고 그런 나이긴 해요, 저 형이. 그게 재수 없을 정도였네.
아 그래요. 어 그럼 이삭 씨는 좀 장난기가 다른 멤버들한테 좀 장난을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난을 좀 받아주는 편이에요? 아 장난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형은 이제 저를 계속 뭘 시키면서 타격감이 좋으니까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말로 좀 놀리는 편이고 그런 거죠. 말 잘하실 것 같아요, 이삭 씨. 앉을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냥 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항상 네. 집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렇죠. 승엽 씨는 뭐 끼어들지 말고 준비 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추승엽의 레이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쳐 주셔도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조조해. 점점 답답해지는 난 너의 시간만 느리게 흘러갔으면 내게 고백하겠지 예전과 다른 모습에 달라진 너의 온도에 한참 뒤에 보았던 너의 착한 모습은 차갑게 웃고 있지 레이첼 두루두두두 그대의 밤 오! 그대와 함께 봄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잠깐 기타를 떨어뜨릴 뻔해가지고 그럴 연세예요 저 형이 추승엽 씨의 라이브 레이첼 아 야 너무 좋은데요
아, 형. 아, 형 많이 컸다. 아, 아 야, 진짜. 이제 뭐 좀 하죠 제가. 좀 칩니다. 아, 막 중간 중간 그 아 그 쇼맨십. 야, 야, 정말. 네, 역시 관록의. 네. 저, 오세림 씨. 잘 들으셨나요? 저기 그 저. 예, nothing better랑 I love you 한번 제가 한번 두 명 다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을 챙기는 와. 저 되게 흐뭇하게 쳐다봤습니다. 오늘도 아유. 이것만 연습했습니다. 오세림 씨가 드라따따. 네. 이아람 씨가 무표정으로 웃기셔 하셨고 5993님이 추승엽 님 센스가 아주 그냥 최고네요. 나띵 베러라니. 옆뒤 답가 없나요 하셨는데 아~ 네, 없어요. 네. 브라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아, 네, 너무 좋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추승엽 씨의 라이브 듣기 전에 네, 추승엽의 장점 세 가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번 왜, 이삭 씨가 얘기하는 추승엽의 장점.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건 왜일까요? 승엽 형님의 장점은 네. 일단 형이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그쵸 어르신.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홍인상님이 저에게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이제 저희, 30대 초반이지. 그렇죠. 네. 제일 그러니까. 저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좀 변수들이 많지만. 네, 무릎도 안 좋고 그럴 그러니까요. 텐데. 네. 근데 항상 누군가 이렇게 우왕청심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노래 부를수록 점점 자세가 낮아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항상 먼저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진짜 고마운 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다 더 어린 동생들인데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해주고 이러니까 분명 고맙다고 했습니다. 홍희석 씨. 네? 분명 고맙다고. 네. 저보다 분위기 그렇지. 메이커를 하는 게. 아, 그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과하게만 안 한다면 아,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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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승엽이 형님이어가지고 좀 되게 고마운 어떤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는 가야 될까 싶긴 한데 두 번째까지만 드릴게요. 아 무섭다. 네. 아니 근데 그러고 있고 그리고 네. 형이 뭐 타격감 좋다 놀린다 막 하는데 그 짓궂은데 약간 안 미운 그런 게 있어요. 네. 딱히 화를 못 내게끔 하는 그런 그 네. 진짜 짜증나는 그 화 못 내게 하는 그 선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아, 사람을 군대에서는 그냥 미웠거든요. 아 형 아 변했네. 변해야지. 너무 그 선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승엽이 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최승엽 씨 참 매력적이네요. 네. 네 매력적이십니다. 네, 군대에서도 매력적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두 분의 우정 네 이렇게 좋게 좀 마무리할게요. 네네. 우정 영원하길 응원하고요. 자 우리 두 분과 함께하니까 토크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네.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뭐 이거 어떨까 싶은데 자 같이 있으면 뭐 시트콤 한 편 나오는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는 물론이고요 함께라서 부끄러움도 무서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삭 씨 어디로 보낼까요? 네 문자 번호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되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교환권 두 잔 보내드릴게요. 함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함께라서 뭐 계속 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좋기도 하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죠? 뭐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함께라서 좋은 거는 일단 우승자잖아요. 예, 네. 홍이삭군이.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막 묻어간다 뭐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 음악도 그렇고 뭐라 그러지, 약간 지금 굉장히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네. 그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예 하이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싱어계의 탑텐 친구들보다는 저희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대화도 조금 더 저를 끌어들이시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삭이밖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나마 세태 차이가 좀 덜 나는군요.
너무 부정하고 싶은데 네, 알아듣는 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자 이쯤에서 우리 홍이삭 씨 라이브 한번 드릴까요? 아 네. 자 이삭 씨 우리 어떤 거 들려주실 거예요? 아 저는 요즘 이제 한창 방영되고 있는 눈물의 영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최고의 인기 드라마죠. 네, 거기에서 제가 감사하게 OST를 부를 네. 기회가 생겨서 All In. 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 자 이삭 씨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홍이삭 군이 이 OST를 부르게 된 거는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 이삭 군이 저에게 진짜로요? 전화, 네,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형 저 무슨 노래 부를까요? 나 이번에 OST 해.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형이 네.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전 조사를 좀 해야 돼가지고. 뭐 거의 통과제리 느낌인데. 자, 뭐 승엽 씨는 이삭 씨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그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그 홍이삭 군 일단 너무 잘 생겼어가지고 처음에 노래를 듣기 전에 네. 전 그냥 졌다. 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졌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매력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예요. 칭찬 너무 많이 네. 무섭거든요 지금. 네, 정엽 씨 저 변했죠. 저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삭 씨보다 승엽 씨가 나은 건 뭐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이? 아 나이 알겠습니다. 자 이삭 씨의 노래를 우리가 아 너무 또 분위기를 좀 약간 좀 띄웠는데 조금 또 이거 우리가 건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분위기를 또 차분하게 하면서 우리 박수로 이삭 씨의 Fall In 청해드릴까요?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닌 너
씨의 라이브 Fallin이었습니다. 허은진 씨가 네, 재밌는 메시지 주셨어요. 어머나 나 눈사람이었나 봐. 이상님 노래 다 녹아내렸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라이브를 네. 제대로 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이에요? 왕곡을 여기서 처음 했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승엽 씨가 시켰어요? 승엽이 형의 장점이죠. 초점을 끌어내는. 아니 근데 그 옆에서 그 추승엽 씨도 그 이삭 씨가 노래할 때 계속 카메라 사진을 찍더라고요. 거의 추앙하는 느낌인데요. 네, 이삭 씨를. 야. 아니, 지금 어떻게 놀리려고 또. 네. 아니, 아닙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8363님은 옆뒤 솔직히 말해요. 음원 튼 거죠? 어떻게 이래요? 라이브 너무 멋져요. 하트 하트 하트. 이러니 이상님께 빠질 수밖에. 이해하시죠 승엽님?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아, 승엽 씨는 이해할 거라는 거죠? 아, 네. 저는 이해합니다. 특히나 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우리 이삭이를. 진짜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는 추승엽, 홍이삭 씨와 오픈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주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사연을 한번 네, 쭉 뭐 한 분씩 네, 돌아가면서 네. 한 분씩 읽어주시죠. 예, 9936님이 예, 친구와 저는 웃음소리도 엄청 크고 웃기면 박수도 엄청 크게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흐흐. 그래서 주변에서 다 쳐다보는데 일단 둘이 있으면 시선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좋습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민폐신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딱히 이해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E, MBTI 2이긴 한데 아, 네. 살짝 아예 걸쳐있는 이라서 예. 그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굉장히 나름 소심하고 예, 주저주저하는 편이고 그렇긴 하죠. 가끔 와서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 그래? 이러고 또 바로 회복되고 그러시는 스타일. 우리가 뭐 다 양면이 있지만 아, 그렇죠. 네, 뭐 저도 사실은 MBTI 2인데 사실은 너무 내성적인 면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자기가 탁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 씨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5554번님이 장대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 저 비를 그냥 맞으면 어떨까 싶어서 친구와 둘이 우산을 버리고 장대비를 1시간 동안 맨발로 걸으며 집까지 간 적 있어요. 혼자라면 절대 못할 일이지만 함께여서 가능했던 추억이었습니다. 네. 와. 오늘 네, 특이한 분들 많네요. 네. 잘못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비를 네. 맞는 것까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발까지는 야. 아, 제대로 젖어드셨는데 네. 네. 제대로 빠지셨어요. 그렇죠? 1875님은 대학 때 친구랑 기차여행을 했는데요. 익산, 함평, 해남, 보성, 순천, 여수, 부산까지 계획도 없이 무작정 떠났지만 친구가 함께여서 가능했네요. 전국에 있는 대학 선배님들에게 즉흥으로 연락해 찾아가 밥도 얻어먹고 숙소도 해결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답니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혼자는 약간 소심해지는데 누구랑 함께 있으면 특히 친구면 더할 나위 없겠죠. 뭐 그러면 확실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그렇죠. 예, 용기가 생깁니다. 이삭 있으면 이삭 씨가 있으면. 예. 저는 유독 승엽 씨가 더. 예, 저는 딱히 생기진 않아요. 약간 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좀 네. 힘들긴 하죠. 네. 저희가 뭐 투어 끝나고 이제 가면은 이제 형은 좀 괜찮거든요. 제가 저는 어우 형. 약간 그럴 때 힘이 약간 빠져 있을 때 제가 조종을 하기가 쉬워가지고. 마리오네트인가요? 네. 자,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추승엽 씨 아, 라이브 한 곡 더 아,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저 이 곡이 큐시트에 올라와 있길래 아, 개인적으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이건 또 역시 경연에서 했던 곡인데 너무 좋아하는 노래였었고요. 그리고 제일 또 연습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애착이 갔던 그런 노래입니다. 예, 이상은님의 사랑할 거야 들려드릴게요. 아, 자 무대로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삭 씨는 목소리가 하도 좋아서 라디오 DJ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관심 있으세요, 이삭 씨? 저요? 뭐 사실 시켜주시면 뭐 뭐 예를 들어서 네. 시간대는? 저요? 저는 사실 다들 아, 저도, 네. 저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네. 다들 아, 부장님들 나셨네요. 네. 시간은 SBS에서 정할게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 라디오 DJ 하고 싶어요. 승엽 씨는 몇 시? 몇 시 때? 2시 타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다, 2시 타임. 졸음이 오는 시간. 저는 저긴 못 갈 것 같아요. 이삭 씨는 네. 몇 시 때? 저는 뭐 반대로 한 12시쯤 새벽 2시 할까요? 새벽 2시. 새벽 괜찮은데. 새벽 괜찮은데. 자, 직접 한번 뭔가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추승엽 씨 무대를 한번 DJ처럼 한번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네. 그러면 DJ처럼요? 자, 오늘은 그냥 이삭 씨처럼 하면 됩니다. 그게 DJ 네. 같은 거죠. 네, 추승엽 님의 라이브 무대를 볼 건데요. 비록 저렇게 생겼지만 아주 감미로운 사랑을 할 거야 라는 노래를 아마 부를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추승엽 씨의 라이브 사랑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와,
이삭 씨 이렇게 또 또 네. 다른 눈빛으로 뭔가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삭 씨는? 아니 이게 네. 어느 이렇게 어느 막 놀리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왜냐면 또 라이브 하는 거 보면. 네, 오늘 근데 기타를 유난히 좀 더 잘 치시는 아, 네.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기타를 잘 쳤는데, 야 오늘 오랜만에 가까이서. 저 지금 네. 땀 흘린 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기타 돌리는 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타 돌리는 거는 사실 마지막에 엔딩 때 돌렸거든요. 네. 네. 기타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언제부터 했더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왜 맞든다 그러죠? 이렇게 중간에 약간 이렇게 좀 뻘쭘하고 그런 네. 상황이 싫어가지고 뭐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봤는데 앞 이렇게 돌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으로. 네, 그래서 몇 번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안쪽으로 돌리는 안쪽으로 거예요. 돌리면 예, 살짝 안전하기도 하고. 네. 다음에는 한번 두 바퀴 정도도 한번 네. 뭐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돌려가지고 그렇게 또 진지하게 받을 줄 몰랐네요. 옆디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김미려 씨가 저 기타 위에 손가락을 보고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희석 씨? 아니, 손가락까지만. 손가락까지만. 안상명 씨는 뭐 하신 거예요? 아, 저의 애정을 내치고 네, 약간 질척거려가지고 거부했어요. 두 분 진짜 네, 정말 두 분 남다른데요. 기사가 날 수 있겠어요. 자. 안상명 씨 그 절에베도 세상 제일 천재 추승엽 추추단이 응원합니다. 팬클럽인가 봐요. 아 네. 그 예, 추추단 오늘도 이게 대부분 옆뒤는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 추추단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 하기 전에 미리 요청을 드렸어요. 또 홍희석 씨가 그래도 네.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응원 좀 많이 해 달라 그랬더니 또 눈치 없이 또 이렇게 홍희석 씨만 응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추추단이 지금 네. 오구오구. 아, 추추단 귀여워요. 추추단. 네. 왜 오구오구 슈퍼스타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59호였어가지고 아 제가 그 번호 받고 너무 좋았거든요. 귀엽게 살렸네. 네, 그래서 오구오구 네, 괜찮은데 그래서. 아, 몰랐다고요? 들고 계시면서? 아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추승엽 씨가 또 이런 귀여운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자, 두 분 앞으로 도착한 질문이 진짜 많은데 좀 몇 개 만나볼게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시카라는 분께서는 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오늘 나의 소소한 TMI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삭 씨부터. 네, 오늘의 TMI까지는 아닌데 지금 저기 승엽이 형 기타에 달려있는 튜너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제가 사줬습니다. 아 진짜요? 스위트해.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저만 사줬어요. 근데 왜 사줬어요? 아, 제가 튜너가 필요한데 갑자기 야 내 것도 사 이래가지고 아, 제가 강요당해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형이니까 그래서 네. 네 이러고 이제 일단 사막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제가 그걸로. 자 뭐 그러면 승엽 씨는 네, TMI 저는 뭐 이렇게 딱히 TMI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이삭 자꾸 이삭이를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데 이삭이랑 그 중간에 그 대화하고 뭐 그런 거 즐거웠습니다. 딱히 TMI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TMI가 없는 게 TMI인 걸로. 네네. 자 최은주 씨는 추승엽님 다시 태어난다면 홍이삭으로 불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신지요? 가끔 안녕하세요 홍이삭입니다. 인사를 하면 그 이삭이처럼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울부짖으시고 이렇게 바닥에 구르시고 그러는 분들의 기분이 어떨까 그런 걸 받는 건 한번 상상해보고 싶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 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무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홍이삭입니다 했더니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봤어요. 네. 아니 콘서트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에도 있지 않아요? 네 이번 주말에 알려주세요. 뭐 그 갈 수 있는 겁니까? 아, 네 이번 주말에는 광주에서 있고요. 광주에서요? 네 다음 주 계속 지방으로 계속 있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6월 말까지 토요일마다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겠어요. 네. 네. 추이삭이라는 아이디를 내 즉석에서 만드신 것 같죠? 네. 기타도 있겠다. 노래 잘하는 남자가 셋이나 있겠다. 즉석에서 셋이 다 함께 부르는 뭐 그런 메들리 같은 그런 거 없나? 제발 한 소절씩이라도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그래요? 기타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 그럴까요 형님? 네. 네. 저는 이제 노래할 목이 아닌데 오늘 모르겠다. 네. 네.
네. 뭘 하죠, 근데? 뭘 해야 될까요? 뭘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예전에 그 이미 준비를 해오셨군요. 아니요. 아니 그 여름 제가 예전에 행사를 많이 뛰었을 때 그 여름 메들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걸요. 그래서 다 아는 노래로 뭐예요? 할까요? 빨리 검색을 해봐야 아직 키가 좀 높아서 하늘은 우리야 이거를 그쵸 이거를 이삭 씨가 해주신다. 이 노래는 하늘은 네, 3, 4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네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바디 굴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For the moon by the sea 이거 정엽씨가 해주시면 아 이거? 가사 모르는데?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네가 떠난 바닷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물이 마 눈물이 나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와 근데 이거를 준비했어요? 와. 와. 아, 주승엽 씨. 네. 준비성. 네. 오늘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또 주승엽 씨 덕분에 이삭 씨랑 주승엽 씨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뭔가 합창을 한번 해 봤네요. 자, 이제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오늘 특집 오픈 스튜디오. 네. 벌써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보내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네. 좀 더 할까요? 끝났어요. 공연장에서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라는 경험을 사실은 처음 해봐가지고요. 네,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 그것도 했거든요. 왜요? 그 공익 광고 오. 네. 그 제가 사실 너무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아까 그 해가지고 네. 네. 나중에 저기 땡땡에 올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저 공익 광고도 하시. 네, 저 옆디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사랑해. 이삭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저는 사실 승엽이 형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어? 왜냐면은 그 저 처음에 섭외 주실 때 형이 섭외가 됐다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했거든요. 이걸 가는 게 맞나? 너무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그래 가자 이랬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즐거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도 네, 그 밤에서 첫 오픈 스튜디오였고요. LP 카페 이후에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났는데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1주년 때는 더 크게 뭔가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주 하면 또 오실 건가요? 네! 거짓말? 네. 자, 오늘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에버랜드 네,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대 옆에 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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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e parts with all the fake smiles and calls, yeah. The jealous lies and all this shit, never knowing how to fit. Oh, I'm just a boy looking for love. Not knowing the cost, the mess I'm made of. Every day I struggle and I pray Even though inside me it rains I like to move, live the day I know the pain, yeah, yeah Maybe I'll get up Maybe I'll fail 그냥 그렇게 살아
The answer's never clear. Oh, I'm just a boy looking for love. Hello, hello, hello.